23대 21 두 점차. 이승현 잘 버텨냈고 김인혁 스파이크 어택 커버. 서재덕 채로 때립니다. 네. 다시 한 점차 추격. 이 1세트 마지막까지 알 수 없게 만드는데요. 오늘 한국전력이 공격력에서는 삼성화재보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. 어택 커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. 그렇죠. 블록킹에 완벽하게 셧아웃 되는 것보다도 공이 막고 높게 튀어나온 거에 대한 커버는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. 예. 송이채 오버핸드로 받고 타이스! 자, 수비가 됐습니다. 김민혁 뜹니다. 강타! 커버가 됐고요. 다시 한번 동점 찬스. 반대편 스파이크! 동점을 만듭니다. 23대 23. 야, 한국전력이 정말 그 브로킹에 튀어나오는 공 커버하면서 끈질긴 배구를 하다 보니까 예. 자, 2세트에 이렇게 또 기회가 옵니다. 다 가버리면 다 끊어. 신대식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. 왼손잡이다.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아니에요. 자, 계속 이야기하고 편집한다.